거의 포닷급 퍼시픽 팩맨들이요.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개구리들은 그렇게 대단한 애들은 아니지만 엄청난 애들입니다. 자, 얘들은 일단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건너온 따끈따끈한 개구리들이고요. 아마 국내에 소개되는 건 처음이지 싶습니다. 바로 패털리스 퍼시픽 팩맨입니다. 일단은 수영 좀 시켜볼까요? 신고식이죠? 보시면은 무늬가 진짜 없어요. 패털리스 애들이고요. 퍼시픽 팩맨 다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게 자라는 그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알약농장에서 축양 겸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얘들은 마리수가 지금 6마리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 50마리 정도 수입을 하고 싶었는데 단가도 너무 비싸고 거기서 또 마리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있는 건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6마리를 가져왔고요. 와, 얘들 로라인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저는 얘들 루데 번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진짜 이뻐요. 보세요.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얘 봐봐, 얘 무늬 더 적어. 거의 포닷급 퍼시픽 팩맨들이요. 그래서 퍼시픽 팩맨이 이렇게까지 예쁠 수 있었나. 옛날에 저 이제 학생 때쯤에는 그린애플 팩맨이라고 좀 돌아다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걔들 보는 것 같이 진짜 이쁜데 또 얼굴은 샤프해요. 그리고 퍼시픽 팩맨이 은근 성깔이 사납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팩맨들보다 더 싸납더라고. 근데 얘들은 작게 자라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안 되죠. 얘들은 분명 먹이도 잘 먹고 할 거예요. 퍼시픽 팩맨이 먹성도 좋아요. 퍼시픽 팩맨 키울 때 주의하실 점, 과식만 안 하시면 진짜 얄큽니다. 얘들은 뭐 빨리 키울 거라고 과식시키죠? 그럼 폐사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안전합니다. 아니, 패털리스 퍼시픽 팩맨이라 하셨는데 일반 퍼시픽 팩맨하고는 뭐가 다른가? 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마침 일반 퍼시픽 팩맨이 있으니까 한번 바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가 일반적인 퍼시픽 팩맨 성체입니다. 일단은 성체도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팩맨의 이제 큰 사이즈가 부담되신 분들께는 아주 좋겠죠? 일단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자, 무늬가 이렇게 많아요. 퍼시픽 팩맨 일반적인 애들이고 얘는 다 자라도 무늬가 당연히 적겠죠? 같은 종이니까 아마 생긴 건 비슷하게 해도 발색이나 이렇게 무늬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얘들은 살짝 수리남 같은 느낌이에요. 수리남하고 퍼시픽하고 교차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느낌 나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퍼시픽보다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자라게 될 겁니다. 하고 퍼시픽의 최대 장점 중 하나죠. 얘들은 어느 정도 합사가 됩니다. 물론 베이비 때나 얘를 배고플 때 시키지 마세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서는 안정성이 넘칩니다. 저도 퍼시픽 팩맨을 합사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얘들은 어느 정도 합사가 됩니다. 먹이 먹을 때 서로 한 번씩 입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사육자가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화려하고 장난 아닌 패털리스 퍼시픽 팩맨들 영상이었고요. 얘들은 얼마에 분양하냐, 한 마리당 9만원에 분양합니다. 오! 왜 이렇게 비싸지? 싶으실 텐데 저도 비싸게 수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어쩔 순 없고요. 일단은 그래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패털리스 퍼시픽인 만큼 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분양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도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키우게. 자, 이제 우리 귀여운 퍼시픽 팩맨들 먹이 한번 먹여봐야겠죠? 너부터 먹어볼래? 맛있니? 말 좀 해봐. 맛있는지 맛없는지 말을 안 하네요. 먹는 것도 살짝 시원찮은데? 근데 이게 뭐 냄새가 강한 먹이도 아니고 움직이는 먹이도 아니라서 조금 반응이 시원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잘 먹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 먹이는 먹이는 귀뚜라미고요. 안 먹을 거니? 얘는 스스로 딱딱 받아 먹어주네요. 다음 얘도 먹여볼게요. 다음 녀석.
안 먹을 거야? 그거 맛있는 건데? 안 먹을 리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짝 모르시는 게 있는데 퍼시픽 팩맨도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팩맨 중에 수리남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차코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먹성 좋기로 유명한 차코 팩맨도 사실 팩맨들 중에서는 먹성이 안 좋은 편이라고 봐요. 저는 브라질 오네이트 퍼시픽 애들이 먹성이 엄청 좋거든요. 진짜로 그 퍼시픽 팩맨 키울 때 주의하실 점은 먹이 잘 먹는다고 너무 과식만 안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누구나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얘들은 이제 막 수입 들어와서 적응기를 거쳐야 될 때인데도 이렇게 주면 주문들 다 덥석덥석 먹잖아요. 얘들 적응되죠? 진짜 엄청 잘 먹어요. 진짜 오네이트나 브라질 안 부러울 정도로 잘 먹어요. 그리고 한 세 번 말한 것 같은데 과식만 주의해 주면 됩니다. 자, 먹어볼래? 자, 얼굴 떨어졌다. 너도 먹어볼래? 여기 땡깡 부린 애들이 있어요, 하나씩. 자, 수입 들어온 당일인데 6마리 중 6마리 전부 다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성도 좋고 뭐 이렇게 잘 먹는 애들은 또 금방 크겠죠? 와, 근데 제 거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데 색깔 진짜 예쁘다. 연두색에다가 와, 진짜 수리남 팩맨하고 뭐 교잡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너무 이쁩니다. 얘들은 제가 9만원에 분양하고 있지만 솔직히 진짜 한 마리도 안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가 키우게.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영장이었습니다. 뿅!